이사님, 이제 처음으로 취임하실 때 어떤 기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억과 또 활동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 국회법 10조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를 대표하시고 또 행정 책임권한까지 갖고 계신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요. 선출되실 때 임기 중에 꼭 이거는 실현하고자 이렇게 추진하셨던 어떤 대목들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국회가 국회 다워야 된다. 네. 예. 그래서 토론의 활성화, 또그 투명성, 예. 투명성이라는 건 윤리성, 도덕성,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회가 국민들의 존경받는 권위랄까, 채통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훈시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국회 개원 시간이 늦는다거나 할 때마다 내가 이제 그 서두에 꼭 잔소리를 좀 하면은 내그저 의원석에서 교장 선생 또 훈도 훈약 훈화가 시작되네 뭐 이렇게 야유들 하고 이랬지요. 그래 예, 내 이제 시간이 되어도 국회가 성원이 안 되고 개회가 안 된다 이런 걸볼 때마다 국민이 보고 있다 하는 걸 내가 늘잘 썼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는 국회다 이 말입니다.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국민이 허무하는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 국회가 질서의 표본이 되고 룰을 지키고 또 자기 책임을 다하고 개회는 10시로 하기로 돼 있는데 10시 반 근데 정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명단 발표하고 다몇분 협박도 하고 내가 주의도 주고 이랬어요. 이런데 아주 그러한 형식 논리 같지만은 나는 국회라는 데는 규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걸 많이 주장을 했는데 많이 시정도 되고 했어요. 예. 사실 국회의원들이 본 회의에 늦고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건 부끄러운 일인데요. 부끄러운 일이죠. 예. 이제 그거를 또 귀찮지만 또 직접 하셨군요. 많이 했지요. 많이. 개선하기 예. 위해서. 그래서 늘그 성적 좋게 나와 있는 사람네 아주 보는 여러 의원들 듣는 데서도 내가 칭찬도 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지,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이 국회는 국회에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 안 나오고, 앉아 길바닥에서 지 동네에서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기라. 그러니까 모든 거 국회에 와서 여과를 하자, 이거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런 거네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국회를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노력하시는 지금도 거네요. 흔히 요즘도 많이 쓰대요. 품격, 품격. 품위. 예? 저 학생이 길 가다가 저 동네에서 나쁜 짓 하면 저 봐라. 저 어느 학교 학생이다. 이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우선 우리가 싸우다가도 다투다가도 저 국회의원 지나간다. 참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뭔가 그 어떤 숙염성, 엄격한 거, 존경받을 소위 말 우리가 말하는 품격, 다워야 된다 이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의장님 당선되시자마자 국회직 인사를 단행하셨었는데요. 사무총장의 윤영탁 의원, 그다음 비서실장의 구본탁 위원장, 국회도서관의 관장의 이현구 비서실장, 이런 분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를 바로 하신 어떤 배경이 어떤 거였나요? 뭐 특별한 배경이 없습니다. 예. 고 임기가 돼서 이렇게 하신 임기가 물론 임기가 되고 하니까 국회직도 네. 뭐 바꾸는 거는 그건 뭐 지금까지 관해이고 네. 또 그런 로테이션이 돼야 또그 후진들이 또 계속 이제 또 올라오고 등용이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어느 누구는 이래서 배척했고 누구는 이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런 인사도 여러 가지 국회 안의 의견을 많이 살펴서 그렇게 해서 그참 최대 공약수라 할까? 그뭐 윤영탁 사무총장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의원 경력도 뭐 삼선 정도 했으면 많이 했고 또 국회 사무처에도 오래 있었고 예 그래서 그랬고 뭐그 이후에도 국회 그 아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국회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그 인사에 대해서 역시 답게 한다 하는 칭찬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의장님, 그 언젠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쭙는데요. 최근에는 국회 도서관장직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되지 않습니까? 뭐꼭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우리 국회 관행이 국회직도 국회는 여야가 있는 거니까 뭐 어느 것은 하나 추천하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국회 도서관은 관장은 비교적 그런 그 관행에 쫓아서 했지요. 근데 뭐 내가 보기로는 처음에 나는 도서관장 할때 언론계에서 추천한 사람을 내가 그때 이형구라고 조선일보 정치부에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고 그 이후에는 뭐저 정호영 씨라고 의사국장 지낸 사람, 뭐그 아주 그 능력들 다 말하자면 국회 입법 고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 요직까지도 흔히들 보면은 전부 이제 교섭단체별로 뭐 여야의 논화 가지자 뭐 해라 뭐는 이걸 하는데 나는 글쎄 그거까지는 그렇게 그 세분화해가지고 무슨 여야 가려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요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건 뭐냐면 능력과 자격입니다. 기본은 능력과 자격이다.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있게 해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 국회 요직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됐던 국회 사무처장이라든지, 아, 사무총장이라든지, 도서관장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정례적인 회의 같은 걸 하시나요? 만나서? 물론이죠.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분들하고. 그렇죠. 그래. 그 임기 중에는 현안을 갖고 이렇게 회의하실 일이 있는 거죠? 임기 중에는 뭐 의뢰 그 양반들은 주기적으로 늘 하게 돼 있죠. 뭐 주간 단위로 보통 하시나요? 매주 한 번씩 하시나요? 뭐 매주간에 부정기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이 있어서 의제가 생겨서 하는가 하고 또 수시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 또 뭔가 이벤트가 있다거나 뭐 하면은 또 긴급히 지금 말한 그몇개 이제 입법처장 그리고 행정처장 뭐 이제 그어 뭡니까 사무총장 뭐 사무총장. 그 도서관장 의뢰 아주 키 멤버들이 수시로 모여서 구수회의를 하고 하지요. 그렇게 또 하시는군요. 하는 것이 이 국회라는 그 살림살이가 보통 큰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사무적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그 수시로 이제 그런 것은 중론에 걸러서 의논해가지고 지혜를 만들어내는 게 좋지요. 그 이렇게 이제 요직에 계신 분들 말고 국회 일반 직원분들하고 대화회장 같은 거는 혹시 임기 중에 있으셨었나요? 뭐 들어 뭔가 있으면은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미팅도 하고 하지요. 그러셨군요. 또 그것과 별도로 부의장님들하고도 자리를 종종 가지시나요? 부의장들하고는 자연히 이제 뭐 아침으로 티타임을 갖는다거나 또 무슨 사안이 있으면은 각 방에서 오게 해가지고 의논도 하고 그건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또 하셨군요. 전화로도 하고 서로 바쁘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대통령님하고는 그 정기적인 만남은 안 가지셨나요? 정기적인 만남은 없어도 부정기적으로 더러 만나고 하지요. 현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논의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잘못 만나면은 완전히 대통령한테 지시 받으러 다닌다고 또 이제 입법부가 서로 뭐라 그럴까 뭐 대등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가야 되는데 예속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존속이란 그런 인식을 갖는 거 아니냐 이런데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도리가 없어요. 국가 원수라는 자격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아니라 국가 원수,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니까 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통 프로토콜한 의전 절차에서도 흔히 그런 거지.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국회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셨었나요? 그 많이 했지요. 독립성을 뭘 보장하시는 보장하려고 애쓰고 또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저도 좀뭐 예를 들어서 노동법 처리 같은 거뭐뭐뭐 저는 끝내 내가 사회봉을 안 지었지요. 내가 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소신으로 그때 그 방법은 그게 양책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나는 끝끝내 뭐그 당시에 뭐 청와대 수석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관저로 와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좀더 매끄럽게 갔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또 의장님의 소신이셨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국회 조직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여쭤보면요. 그 94년에 국회 입법보좌조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그 입법부의 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법제예산실이 신설되고요. 또 이후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렇게 이제 확대 개편되게 되는데요. 의장님께서는 그 입법보좌조직을 뭐랄까요? 강화한다거나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었나요? 나는 그 너무 과다한 그 확장은 뭐 찬성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고 또 나름대로의 입법을 해야 할 사람이니까 입법이란 건지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빌려야 되고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유관 기관하고도 또 소통이 돼야 되고 하니까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니까 어떤 의견을 갖는다 하더라도 또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나 모든 면에서 그냥 우리가 종전에 말하는 비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이 전문화된 그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건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그건 기본적인 그러한 그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뭐 입법해라.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입법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좋은 법률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행 그 보좌진 구성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적당하다고 보시는 나는 거예요?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이 적당하다. 다만 내가 그 자체는 적당하다고 보지만은 그 매너들이 매너. 예, 좀 내가 보면 특히 이웃 나라들 예를 보더라도 조금 많이 고쳐야 될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점? 그래 저 보좌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이죠 그 폭력 수단을 쓴다거나 뭐어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저히 상식 밖의 일들 예사로 가는데 그런 거는 고쳐야 된다 이거거든. 그 여야 갈등이 있고 할때 보좌진들이 막 거기 참여해 갖고 이렇게 그렇죠. 몸싸움하고 이런 무슨 거. 그러한 행동은 그건 정말 우리가 대만국회 가끔 보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그건 뭐그 개판이지요. 그거는 그건 안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훈련 나는 국회 보좌진들 필요하면은 그건 특강을 하고 그런 것을 뭐참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 방지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하다 이나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채용되는 절차가 그 의원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특채도 있고 공채도 있고 하지만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그렇지, 채용되는 게 그래.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뭔가 이제 소위 선발 기준을 어떤 뭐 공개 공채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시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절차상 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기본 훈련 이건 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기본 훈련을 국회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 좀 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건 괜찮다 이게 나는. 입사 이후에. 그렇죠. 그래. 예, 그런 점들은 좀 그렇게 해야 필요하다. 돼. 최소한도 며칠 동안만이라도 뭐 그러한 기본 훈련을 론산 훈련소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치 훈련소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든지 예, 수칙은 그건 마스터를 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